아침에 맞는 귀사되기 조정식의 펌펀투데이 오늘은 눈눈 안나왕. 예. 만나보겠습니다. 아이스 초코 걸고 함께하고 있고요. 계속 도전해 주십시오. 시합 1077, 짧은 문자 5 0원긴문자1 0 0원 무료인, 고릴라 게시판입니다 한재상씨. 속이 많이 더부룩했는데, 방귀가 시원하게, 어흥! 하고 터졌을 때. 어 그럴 때 있어요. 예를 들면, 좀 참았을 때 있죠. 왜냐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어가지고, 어또 이렇게 예의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압축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배 속에서 갖고 배가 아파 그리고 어 이렇게 좀지금 혼자 있어서 좀 괜찮은데 왜 소식이 없네 그러다가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예, 내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촥 예, 그럴 때가 있는데 어흥 할때 예, 좋죠 어, 이렇게 이렇게 공감할 일이야? 옆에서 어, 무슨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공감을 하니까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네. 예. 제이니 님, 아침에 모닝 덩 싸고 체중을 쟀는데 2kg 빠져 있어서 눈눈안나 하셨어요. 네. 너무 이거 뭐 코끼리세요? <laughs> 무슨 어 모닝 덩을 했는데 2kg가 빠져요. 음, 너무 좀 과장 아니면은 코끼리신 것 같은데. 조원이 씨, 꿀잠 자다가 월요일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는데, 일요일일 때, 눈도 난나 아, 이거 진짜 신나죠. 이거 신나요, 이거 신나요. 아 어, 비슷한 걸로, 새벽에, 예, 새벽에 탁잠깨가지고 아, 뭐야? 아, 뭐야? 했었는데, 어, 일요일이네? 하고선 침대 그냥, 예, 쓰러지듯이 팍! 예. 그때 뭐또 기분 수틀리면, 라면 끓여. 라면 끓여. 서 라면 먹고서는 또 영화 보다가 또 자요. 기분 최고죠. 윤선아 씨. 냉동실 구석에서 돼지바 발견해서, 아 잠깐만 선물을 안 드렸네. 조원이 씨, 일단 아이스 초코 드립니다. 아까 2kg 빠졌다는 분은 코끼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넘어갈게요. 네. 윤선아 씨, 냉동실 구석에서 돼지바 발견해서 이 아침부터 눈은 안 나요. 이것도 기분 좋죠. 이게. 내가 사 놓은 게 아닐 때더 기분 좋아요. 더 기분 좋아. 그리고 더 기분 좋은 거는 내가 사 놓은 아닌 내가 안사 놓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이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. 동생이 먹으려고 사 놓은 돼지발을 내가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딱 먼저 먹었는데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확 부스럭대면서 찾아. 그럼 혼자 막 기분이 넘어져요. 막 웃어. 예. 어? 오빠 못 봤어? 뭐? 어, 이렇게 <laughs> 왜냐면 짜증 내는 톤으로 말을 안 하면 이 친구가 더 물어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래야지 더안 물어봅니다. 이거 기분 좋죠. 윤선아 씨드립니다 음. 이만나 씨눈눈 안나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 이름 불러주시는 줄 알고 순간 눈 크게 떴어요 하셨습니다. 안나 씨가 안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어 누가 봐도 좀 너무 다른데요. 예 네. 신가에 씨 늦잠 자서 화장 못 하게 생겼는데 아 맞다 마스크. 슈퍼 이동소 씨 미래에서 왔습니다. 저번번 왕 게임 당첨됐습니다. 눈눈 안나. 이동소 씨 계속 이동하시길 바랍니다. 조은영 씨전 남친에게 받은 반지 금값 올라서 팔아 공돈 생겼을 때라고 조은영 씨도 보내주셨습니다. 이동소 씨 미래에서 오신 게 맞는 거 같아요. 자꾸 마음에 걸리네. 이동소 씨 아이스 초코 드리고요. 네. 아까 안나씨도, 네, 이름이랑 눈눈 안나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, 아이스 크림 드릴게요. 드립니다! 그냥 막 드릴게요. 좋은 형씨도 드립니다! 네, 부잣집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